안녕하세요. 드림지게 차입니다. 오늘은 케이블 드럼을 하차해서 운반하는 작업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케이블 우드 드럼입니다. 크기는 뭐 주문 제작으로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님이 스톱 그러는데 지게차 안에서는 들리지가 않아요. 막 밀어붙이는 거죠 뭐.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얼른 멈춰야 됩니다. 3단 지게차 원붐 같은 경우 발을 모으게 되면은 하나도 안 보인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시야가 가렸을 때는 무조건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발을 봐가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면은 되도록이면은 문을 다 열어놓고 합니다. 밖에서 나는 그 소리 하나도 안전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작업할 때는 항상 문을 열고 작업을 해요. 아주 아주 먼지가 많은 지하실 작업일 때만 문을 닫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전할 때 이것은 항상 구를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회전하셔야 돼요. 진짜 불빛에 비쳐서 그런지 도넛처럼 보이네요. 하나 먹고 싶어요. 아직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가 출출하거든요. 빨리 끝내고 가서 빵이라도 한 조각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짐의 경우 전진으로 가는 게 좋겠죠. 더군다나 이 길이 약간 경사가 졌어요. 이 짐은 언제든지 옆으로 굴릴 수가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오르막입니다. 이런 오르막 오를 때는 꼭 수평을 유지해 주세요. 그냥 아는 채로 가면은 물건이 뒤로 확 쏠려 올 수도 있어요. 저 마당을 지나서 저 끝에 산 밑에다가 하차를 합니다. 오, 이곳은 그냥 땅이 풀리면은 지게차 빠져서 올라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또 지게차에는 지게차대로 이런 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땅이 자꾸 물러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지게차들의 시름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미끄러지고 빠지는 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지게차의 시름소리. 올봄에는 제발 빠지지 맙시다. 지게차 빠지는 땅에서는 지게차 부르시면 안 돼요. 딱 봐도 빠지는 땅인데 자꾸 해보라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봄은 봄인가봐요. 밤이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매서운 추위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역시 옆으로 굴러가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게발이 그냥 얹어져 있는 거잖아요. 회전할 때 조심, 요철 넘어갈 때 조심, 그리고 오르막과 비탈길에 조심. 뭐 언제나 조심하란 얘기죠. 그 지게차는 하차해서 적지 않은 데까지 최단거리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처럼 바로 앞에서 하차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큰 차가 못 들어오는 곳은 뭐 지게차로 떠서 나르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차를 하고 발을 뺄 때도 경사가 되어 있으면 잘못하면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항상 누군가 보조 작업자가 있어야 돼요. 화물차 사장님이 보조로 다 이렇게 발을 봐주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물론 화물차 사장님이 안 계셔도 뭐 이 정도야면 쉽게 내릴 수 있는 짐인데,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거절할 필요는 없겠죠. 저 지금 물건 하차하는 곳에 이 조그만 동산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진짜로 작은 동네 뒷동산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고향 쪽에 대규모 홍수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물론 고향 쪽만 비가 온 게 아니고 서울에 1년에 내릴 비의 3분의 1이 내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까 그 검색을 해보니까 90년도 9월 9일이더라고요. 한강 하류인 이쪽 고양시 일원에 신평 뚝이 터져갖고 지금 그 능곡이라 그러는 곳 있거든요. 바로 이것도 포함인데 엄청난 물이 흘러 들어왔죠. 한강물이요. 그 당시에 잠자다 일어나갖고 한강물 들어온다 그래서 멀리 구파발로 피난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동산은 그나마 건재했었어요. 이 근처에선 그래도 고지대에 속하거든요. 대부분 물에 잠겨갖고 이쪽 쪽으로도 많이 피난 들어오셨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몇 장 남아있긴 한데 어딨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 아마 성수동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물에 잠길 판이었었거든요. 그나마 일산 신도시가 계획돼 있던 이쪽 고양시 쪽으로 한강물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서울은 그 대홍수는 피했던 것 같아요. 요거 홍수 끝나고 이때 예비군 훈련 소집돼갖고 곳곳에 대민지원 나가고 했었는데요. 축사 위에 꼭대기에 소가 막 매달려 죽어있고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엄청난 대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짐입니다. 저 앞에 세무대기는 여기서 내릴 게 아니에요.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지게차 수요가 많아진 것 같아요. 요거 무사히 끝내놓고 또 바로 또 다른 곳으로 또 작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조기 잘 내려놓으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